우리의 얼굴 하회탈 3단원이 자, 이렇게 중간고사 연결할게요. 좀 딱딱한가? 막 밑줄 치면서 하기에는 주황색도 좋은 것 같더라고. 우리의 얼굴 하회탈이야. 우리 아직 안 배웠어요. 이건 좀 미리 나가주는 거야. 설명문이에요. 설명문은 다 객관적이고 해설적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제재는 하회탈, 하회탈 앤드 그 다음에 뭐예요? 하회 별신구 탈놀이 이거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주제는 하회탈의 특징, 가치 뭐 이런 거예요. 특징. 하회탈의 가치랑 우수성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점은. 하회탈에 담긴 우리 조상들의 정서를 우리 조상들의 정서를 알 수 있게 설명하고 있어요. 탈놀이의 장면 하회탈의 유래를 설명한 전설 등을 이용하고 있어요. 탈놀이 장면도 인용하고 있다는 걸, 그죠? 전설 등을 인용하고 있어. 그죠? 다양한 설명 방식 몇 가지요? 여기 나와 있는 것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다양한 설명 방법. 그죠? 시험 문제에는 이런 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그랬자임은 처음, 중간, 끝으로 되어 있고요. 설명 방식 일곱 가지가 여기 나왔어요. 자, 2번부터 잠깐 볼게요. 하회탈의 특징하고 문화재적 가치. 하회탈의 다양한 표정이 있어요. 우리 민족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감정이 담겨 있다라는 거야. 따라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 유산이라는 거죠. 설명 방식 사용의 효과가 뭐냐? 저런 걸 쓰면은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글의 구조를 파악하고 내용을 정리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돼요. 그죠? 또, 손안의 박물관이라고 원 플러스 원으로 한 개가 더 있네요. 그죠? 주제. 가랑 나가 있어요. 주제는 전통 건축에 쓰이는 기둥의 종류랑 우리 종하고 서양 종의 차이점을 하나는 분류, 그죠? 하나는 대조, 이런 걸 썼네요. 설명 방법을. 그지? 하나는 분류를 썼어요. 하나는 대조를 썼어요. 자, 설명 방식 구분하는 거 볼게요. 비교랑 대조가 있어요. 둘 이상의 대상이 나오는데요. 비교는 공통점 가지고 하는 거고요. 대조는 뭐예요? 차이점 중심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둘 다 설명하는 건데 하나는 공통점, 하나는 차이점을 중심으로. 비교랑 대조가 어딨어요? 비교, 대조. 대조 하나 있네요. 그죠? 대조가 뭐예요? 우리나라의 탈은 대개 종이나 모모에 비해 하회탈은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오래 보존할 수 있었다. 하회탈하고 다른 탈의 뭐예요? 차이점을 설명했으니까 비교 방식이 뭐예요? 아니, 설명 방식이 뭐예요? 대조죠? 그죠? 설명 방식이 대조예요. 분류 분석 한번 먼저 볼게요. 무엇을 나누다라는 의미의 설명 방식이에요. 나누는 거예요. 유사한 특징의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응?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분류예요. 분석은.
대상을 그 구성 요소나 부분으로 쪼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게 분석이에요. 그죠? 기준이 있는 게 분류 분석이에요. 기준은 없는 거.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분류다, 분석이다. 분류랑 분석 여기 두 가지 있네요. 한번 볼게요. 한국의 탈로리는 크게 산대놀이, 선황제 탈로리로 나눌 수 있는데, 산대놀이는 뭐, 선황제 놀 탈로리는 뭐가 있다라고 했죠? 크게 두 종류로 나눴어요. 크게 두 종류로 나눴어요. 일정한 기준이라는 건 이렇게 나눠서 설명한 거예요. 그죠? 분류예요. 분석은 뭐예요? 구성 요소로 쪼갠 거야. 하회 별신구 탈로리는 이런 걸로 무슨 마당 이런 아홉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구성 요소로 구성을 그죠? 구성 요소로 쪼개서 설명한 거야, 분석은. 맞아? 분류랑 분석은 한번 봤어요. 응? 그죠? 얘도 봤어요. 그다음에 예시랑 열거를 보도록 하자. 예시. 구체적인 사례예요. 예시는 구체적인 사례예요. 열거는 뭐예요? 그냥 여러 사실을 그냥 쭉 나열한 거예요. 쭉 나열한 거예요. 그죠? 사례 예시 열거. 예시 열건 없고, 예시는 왜 저기 있고 열건 저기 있어? 자, 예시랑 열거 이렇게 볼 거예요. 예시.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이런 말이 있으면 예시네, 그지? 파계승마당에서 출가한 중이 불교의 계율을 지키지 않고 각시에게 반하여 노는 모습이나, 또 뭐뭐나 뭐 이렇게 있겠지, 그지? 하회 별신굿 탈의의 내용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 그죠?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 예시예요. 자, 읽어볼게요. 양반의 인자하고 호방한 미소 뒤에는 지배층의 허영세가 숨어 있고 붙어 우리네 서민들의 한을 느낄 수 있다. 우리 민족의 다양한 모습을 하회탈에 담긴 이것을 그냥 나열하고 있어. 그냥 단순 나열하는 거야, 한마디로. 알았지? 열거예요. 열거랑 예시를 봤어요. 그다음에 정의랑 인과를 볼게요. 정의는 말 그대로 개념이나 용어의 뜻을, 개념이나 그죠? 뜻을 정의하는 거예요. 알았지? 인과는 원인과 결과를 밝혀서 설명하는 거예요. 원인과 인과잖아요, 그죠? 원인과 결과를. 정의는 뭐예요? 하회탈은 뭐뭐뭐는 뭐뭐뭐이다, 얘는 뭐뭐이다라고, 그지? 개념을 밝히고 있어요, 그죠? 맞아요? 그다음에 인과 볼게요. 하회탈이 뭐뭐 되는 이유는 뭐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맞죠? 이것은 뭐예요? 인과예요. 설명 방식이 뭐라고? 인과예요.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그죠? 결과, 원인이죠. 그죠? 그래서 설명, 우리 하회탈, 우리 얼굴 하회탈과 여기는 뭐예요? 손안의 박물관 두 가지가 있어요. 기둥과 종. 그지? 기둥과 종에 대해서 나온 이것들은 다 설명문이다. 설명문은 뭐예요? 어떤 대상의 이치, 현상, 지식, 정보 등을 알기 쉽게 풀어 쓴 글이 바로 설명하는 글이에요.
설명문의 특성이 여기 다섯 가지가 나왔어요. 우리 아까 객관적하고 해설적인 거 나왔었죠? 그죠? 설명문은 궁뎅이 뒤로 하고 책 똑바로 놓고 자세를 눈깔에다가 힘을 빡 주고 굳이 좀 공부할 때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빠질 것 같이 조금 해야 돼요. 대충 넋놓고 하면은 백날 공부해봤자 소용없어요. 자, 설명문의 특징이에요. 이거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이게 이런 지식이 쌓여가지고 우리 대학교 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더 배울 것 같아, 국어에 대해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가르쳐줘? 어려운 거를? 안 가르쳐줘. 이게 다 지식이야. 그때 가서 이걸 모르면 바보 되는 거고, 알으면 그냥 중간 가는 거일 뿐이야. 설명문의 특성이에요. 특징이에요. 글쓴이 주관적인 건 절대 안 나와.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야 돼요. 객관적인 정보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사실이에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야 돼요. 아,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데 이런 건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지? 평이성.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돼요. 처음, 중간, 끝. 체계적으로 내용을 구성해야 돼요. 알았지? 명료성.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분명하고 간결하게 해야 돼요. 알았지? 그게 명료성이에요. 분명, 간결할, 료자가 되겠죠? 저거 한번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이거 한번더 보도록 하죠. 설명문 쓰기 어렵지 않아요라고 되어 있네요. 설명문 쓰기 어렵지 않아요. 자, 다양한 설명 방식이 있어요. 우리 이 글에 사용된 설명 방식에서 몇개 배웠어요? 7가지 배웠고요. 저쪽에 6가지였는데 대조. 비교가 저기에는 안 나왔었어. 이 나머지 7가지만 있어. 그지? 응? 우리 8가지를 아무튼 배웠어요. 다양한 설명 방식 볼게요. 설명 방식. 부연과 상술이 나오네요. 부연. 부연은 뭐예요? 어떤 내용이나 주장이 있는데 자세하게 덧붙여서 설명하는 거야. 자세하게 덧붙여서 설명하는 게 뭐야? 부연. 상술은 앞의 내용을 좀더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하는 거야. 풀어서 설명하는 거야. 풀어서 설명하는 거야. 알겠지? 부연은 덧붙이는 거. 이건 풀어서 설명하는 거. 알겠죠? 부연과 상술을 봤습니다. 인용 볼게요. 다른 사람의 말을 그죠?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추가로 어떤 조류학자는 그 조류학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걸 인용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건 누가 얘기한 거야? 요 사이에 있는 말은 이 사람이 얘기한 거야. 그죠?
눈깔에 좀힘 줘. 눈깔이 왜 그렇게 풀렸냐? 내가 그런 눈동자로 내가 수업을 하면 좋겠니? 자, 정의와 부연 상수를 볼게요. 쓰이는 걸 볼게요. 생소한 개념이나 독자들이 잘 모르는 일을 설명할 경우에는 뭐로 해야 돼요? 정의로. 그죠? 먼저 그 의미를 한번 밝혀준 다음에, 그죠? 자세하게 부연, 그죠? 어떻게 덧붙이는 거고, 뭐예요? 풀어서 설명해주고. 자, 예문을 볼게요. 오륜기는 올림픽을 상징하는 기이다. 정의를 하고 있어요. 오륜기는 흰 바탕에 다른 색의 고리 다섯 개를 겹쳐 놓은 모양으로 평화와 협력을 상징한다. 이렇게 한번 정의해주고, 이렇게 뭐예요? 한번 덧붙여주고 있어요. 그죠? 그죠? 자세하게 덧붙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자세하게 풀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청색은 유럽, 황색은 아시아, 흑색 아프리카, 녹색 오세아니아, 적색은 아프리카다. 이렇게, 그지? 해주고 있어요. 정의, 부연, 상수를의 예문을 한번 봤어요. 그죠? 자, 비교와 대조 볼게요. 두 가지 이상인 대상의 성질을 밝힐 때, 비교랑 대조는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알겠지? 두 가지 이상이야. 세 가지다. 공통점을 제시할 때는 비교, 차이점은 대조예요. 이거 뭐예요? 초등학교도 배우는 거예요. 발효랑 부패랑 영화와 연극이 있어요. 오페라와 뮤지컬은 노래뿐만 아니라 춤, 연기, 무대장치 등 다양한 예술 요소가 결합된 종합예술이라는 공통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비교죠. 하지만 오페라가 주로 옛날 이야기를 다루는 반면 뮤지컬은 다양한 시 공간적 배경을 지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 차이점은 뭐예요? 대조의 예문을 봤어요. 그죠? 분석을 보도록 하죠. 앞에 있는 거 계속 한번더 하는 거네요. 그죠?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대상을 설명할 때에는 분석의 방식으로, 그죠? 구성 요소가 나와요. 구성 요소를 나누어서 설명하는 게 뭐예요? 분석이에요. 그죠? 자전거는, 프레임과 안장이 있어요. 프레임은 이딴 거, 안장은 이딴 거, 또 핸들은 이런 거, 그죠? 구성 요소들, 프레임, 안장, 핸들,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게 바로 뭐예요? 분석이다. 구성 요소. 우리 앞에도 배웠어요. 분석은 뭐라고? 구성 요소라고 그랬어요. 그죠? 구성을 분석한다라고 돼 있어요. 구성 요소예요. 그죠? 구성 요소예요. 그죠? 예시랑 인용이에요. 광범위한 내용을 구체적인 주변의 것들을 통해서 제시할 때는 예시. 전문가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통해 내용의 신뢰를 높이고자 할 때는 뭐예요? 인용을 활용해요. 전문가나 아니면 다른 사람, 좀 유명한 사람이겠죠? 그 의견을 주면 어떻게 된다고? 신뢰도가 높아져요. 알겠죠? 한국환경공단의 환경사랑 홍보관에서는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는 10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내용은
쓰레기 분리수거, 장바구니, 쇼핑, 리필 제품의 사용 등이 있다. 인용한 거예요, 이건. 인용한 거예요, 그죠? 우리도 학교나 집에서 손쉽게 활용을 실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말이 들어가네요. 그죠? 이런 게 있네요. 공책을 사용할 때 남는 부분을 모아서 연습장으로 활용하면 줄일 수 있다. 예를 보여준 예시예요. 예시랑 인용은 그지 구분할 수 있겠죠. 설명 방식의 효과. 정의, 부연, 예시, 인용, 비교, 분석이 있어요. 정의를 하면 뭐예요? 개념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겠죠. 부연 상수를 하면 상세하게도 풀어서 제시할 수 있겠죠. 예시, 예를 통해서 어려운 개념을 그저 쉽게 설명할 수 있죠. 인용은 신뢰성이 높아지죠. 그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비교 대조를 하면 효과적으로 대상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요. 분석을 하면 더욱 자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나누어서 하니까. 설명문 쓰는 과정이 나오네요. 주제를 선정하고요. 그죠? 내용을 구상합니다. 그 다음에 설명 방식을 선정할 거예요. 자, 주제를 선정한 다음에 글의 내용을 뭘로 할까, 내용을 이런 거를 구상을 해요. 그 다음에 설명 방식을 딱딱 그저 어떤 걸 할지 정해요. 그 다음에 자료를 조사한 다음에 내용을 조직해요. 내용을 조직하고요. 써요. 표현하는 게 쓰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고쳐 쓰기죠. 이게 마지막이죠. 그죠? 조사를 하고요. 주제를 선정하고요. 내용을 생각해요. 뭘 쓸까? 그 다음에 설명 방식을 선정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자료 조사하고 조직하고. 설명 방식이 자료 조사하는 것보다 앞에 있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료 조사하고 조직하고 고쳐 쓰는 거예요. 설명문의 종류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는 다 뭐예요? 설명문이다. 실용적 성격의 설명문. 일상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제품 사면은 설명서 책 한 권 들어있어? 없어? 아니면 A4지 한 장에 들어있어? 없어? 있죠. 그것도 뭐예요? 설명문이에요. 실용적인 거죠. 안내문도 설명문이에요. 실용적인 거죠. 써먹는 게 실용적인 거잖아요. 기사문이 있고요. 보고문이 있어요. 얘도 뭐예요? 실용적이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이게 네모 친 거를 주로 많이 보면 되겠죠. 지시적 성격이에요. 어떤 일이나 사물에 대해 미리 조리 있게 지식을 알려주는 게 목적이에요. 체계와 논리가 중요해요. 뭐가 있어요? 교과서, 사전, 전문서적. 이게 다 뭐예요? 전문서적, 사전, 교과서도 설명문이다. 알겠죠? 응?